지금 제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어요. 이게 3배 식초니까 한번 잘 빠지나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점뺀지 4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벌써 여기 딱지가 떨어졌죠? 보통 한 2주 넘어야 이 딱지가 제대로 잘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떨어진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녁마다 제가 바세린을 바르고 잡니다. 낮에도 외출 안할 때에는 바세린을 바르고 있어요. 이 바세린이 세상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까 해서 의아해서 제가 하루하루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바세린이 이 착색된 피부도 재생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과정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로 점을 뺀지 오늘이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다 지금 딱정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원인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바세린을 점을 빼고 나서 제가 3일째부터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있어요. 근데 첫날서부터 바르면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제가 3일째부터 발랐는데 딱정이가 흉터 없이 자국만 있어요, 지금. 피부 침착도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약간 붉은색만 나고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딱정이는 보통 빨라야 2주 돼야 이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빨리 떨어지는 이유가 바세린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 상태를 체크할 테니까 체크해서 영상에 올릴 거니까 잘 봐주세요. 3배 식초로 점뺀지 오늘이 6일째 되는 날입니다. 거의 딱정이는 거의 다 벗겨졌어요. 자국만 남았는데, 그죠? 이거는 서서히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얼굴에 바세린을 듬뿍듬뿍 발랐거든요. 상처가 빨리 아물고 있어요. 오늘 3배 식초로 점뺀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바세린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7일 돼서 딱정이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원래. 10살 이상 돼야 이 딱정이가, 얇은 딱정이가 떨어져요. 깊은 딱정이는 더 걸리죠. 저는 7일 만에 딱정이를 다 띄었습니다. 이렇게 바세린을 듬뿍듬뿍 발라줬더니 딱정이가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약간의 붉은색 점만 남아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세린을 발랐더니 이렇게 얇은 주름은 그냥 펴졌어요. 3일째 되는 날부터 제가 바세린을 발랐거든요. 샤워할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더니 깨끗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점뺀 뒤 이렇게 딱정이가 잘안 떨어지거나
피부 침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세린을 듬뿍듬뿍 발라보세요. 그러면 배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일 후기를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